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의가 자치단체별로 시작됐습니다. 태백시 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비효율적인 기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도 늘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 발굴 설명회가 오늘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8일 이후 나흘 동안 영동 지역에 최고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누적 강수량은 대관령 298mm를 비롯해 강릉 왕산 267, 설악산 212mm 등 산간에 200mm 이상 집중됐고 강릉 192, 속초 158, 양양 184 등 동해안에도 100mm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강원 남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릉시 연곡면 솔봉계곡 인근 하천에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1시 16분쯤 장인어른이 물살에 떠내려간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암댐 방류로 하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강릉 왕산의 한 캠핑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야영객 90여 명은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움으로 도암댐 수문을 폐쇄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도 호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긴급히 피해액을 산정해 오늘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호우 피해는 주택 19채 침수와 파손, 농경지 217헥타르 침수, 공공시설 133곳 파손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에 소양강댐 수위가 홍수 제한 수위에 근접해 오늘 수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한강 하류 지역 피해를 우려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연 건데요. 2년 만에 방류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3층 건물 높이에 물보라가 일며 댐 앞에는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2년 만에 열린 5개의 수문은 초당 600톤의 물을 뿜어냅니다. 1973년 소양강댐 준공 이후 17번째 방류입니다. 저수량이 29억 톤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소양강댐 수문이 열리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열린 걸 보니까 멋지네요.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번 집중호우로 소양강댐 유역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댐 수위는 188.8m까지 차올랐습니다. 조만간 제한 수위인 190.3m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방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로 소양강의 수위는 최대 2.2m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양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내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에 도달합니다. 그동안 하류 피해를 우려해 방류를 두 차례나 연기한 만큼 한강 수위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강 쪽에 그 물난리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소양강댐에서 적은 양의 방류를 하려고 그래서 약 400cm 정도만 방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어 소양강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기지 않도록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3년 전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관련법이 바뀐 이후 강원도 내 의정비 인상폭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선거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정비 인상 논의가 시작됐는데 태백시 의회는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1,800만 원, 기초의원 1,32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전국 광역기초의회 243곳 가운데 90%가량이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도내에서는 평창군 의회가 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정선군 의회와 태백시 의회, 삼척시 의회 등 도내 5개 기초의회가 인상률 기준 전국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도내 시군들이 올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에 들어가면서 인상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는 이번 11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의정비 현실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전국 광역의회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적다며 의정비 인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활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기초의회 시군별 의정비는 춘천시 의회가 4,361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양구군 의회는 3,392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내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고 물가 상승에다 지역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3년 전 대규모 의정비 인상을 했던 태백시 의회는 현안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의정비 안 올 거면 일찍 그러면 그렇게 하자. 시군들은 오는 10월까지 의정비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는데 도민과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비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의 첫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기본 조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며 대폭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발표한 민선 8기 강원도의 첫 조직 개편.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경제 관련 4개 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 국으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등 일반 경제를 담당하고 산업국은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을 맡게 됩니다. 특히 산업국에는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반도체 산업 추진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총무행정관실은 행정국으로 격상돼 행정쇄신과 시군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특별자치국이 신설됐습니다. 반면에 전임 강원도지사가 공을 들였던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없는데 본부까지 둘 필요가 없다며 접경지역 업무를 접경지역화로 격화시켰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의 키워드로 조직의 정상화, 도민 시각에 맞는 눈높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민 시각 눈높이에 맞춘다. 업무 분장을 다시 이렇게 해서 효율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청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계획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공무원이 늘어 도청 일반직만 2,57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보다 도청 직원이 38% 늘어났다며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강원도청 대변인실이 직원이 30명이 넘고 감사실이 4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선뜻 이해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의중이 깊게 담긴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강원도 의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강릉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강릉시청에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개요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국정과제와 시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걷어내야 할 규제 등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원주 태백 정선 등 원주권 설명회는 19일 원주시청에서, 춘천권 설명회는 18일에 열립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혁과 첨단 산업의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들은 이런 정책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강릉 716명, 속초 287명, 동해 208명, 삼척 139명 등 모두 4,311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1만 3,055명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41.5%며 4차 백신 접종률은 15.1%입니다. 고성군을 주 행사장으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입장권 인터넷 사전 예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식 판매처인 예스24에서 내년 개막식 전날인 5월 3일까지 현장 판매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강원도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속초 인제 양양 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내년에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강릉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컬링 국가대표와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선수권대회 유치 경과 발표와 강릉시장 대한컬링연맹회장의 성공개최 협약서 서명에 이은 컬링스톤 시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09년 여자 컬링 선수권대회 이후 13년 만에 강릉에서 열리는 2023 세계 믹스더블 시니어 컬링 선수권대회는 믹스더블 선수단 20팀과 시니어 선수단 40팀 등 60팀 47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강릉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심 거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거래량 급증, 외지인 거래 비율 급증 등의 동향을 보인 서울시 강남구와 인천시 부평구, 강릉시,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에서 106건의 투기 의심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강릉시의 주요 적발 사례는 30대가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사면서 거래 대금 전부를 어머니로부터 조달받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행위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플라이강원 누적 탑승객은 지난해 12월 30만 명을 돌파한 뒤 5개월 만인 지난 5월 40만 명, 그리고 3개월 만인 오늘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꾸준히 탑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늘 여수발 양양행 항공편에 탑승한 50만 번째 승객에게 왕복 항공권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속초 서머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속초 해수욕장에서 내일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속초 서머 페스티벌에는 윤도현 밴드 YB와 카더가든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부대 행사로 계획됐던 수제 맥주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해수욕장 속림에 야간 산책로가 조성되고 영화 상영과 지역 예술인 길거리 공연도 마련됩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정선아리랑이 서울에서 특별 공연을 엽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 무대에서 정선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를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에는 정선아리랑과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류 공연이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모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7회 국제관광박람회에 동해안 시군들도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강릉 등 동해안 6개 시군과 정선군, 태백시, 강원도 관광재단 등이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행사 기간 함께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도 귀농귀촌 정책 홍보와 개별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여름 강릉 로컬푸드 마켓이 열립니다.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강릉시 초당동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2022 여름 강릉 로컬푸드마켓 행사를 열고 여름 제철 강릉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또 감자를 활용한 체험과 버스킹, 댄스 공연 등 부대 행사와 농산물 꾸러미 증정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삼척시가 제28회 삼척시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기관 단체장이나 읍면동장,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며 시민의 경우 20명 이상 추천 서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서는 오는 24일까지 삼척시청에 접수하면 되고 대상과 본상 등 수상자를 결정해 10월 14일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표본 대상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코로나19 등 138개 문항에 대한 건강 상황을 점검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군 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건강 통계를 만들어 보건사업 계획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각 시군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시군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산사태 취약지역과 폐기물 매립장, 상하수도 시설 등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